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만 특별하게 또 이쪽에 시스템 IP 반도체 쪽에 오늘 테마가 많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오르고 있는데요.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앞으로도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다라는 네. 건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만 오늘 반도체 IP 쪽으로 팹리스 쪽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ARM과의 어떤 인수 합병이라든지 어떤 전략적 제휴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오늘 반도체 IP 관련 종목들한테 시세 분출을 네. 만들어낸 것 같고 여기에 따른 영향으로 오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장 초반에 바로 상한가를 직행한 뒤에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려주면서 지금 내려올 생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로 마친 상태이고 IP 사업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칩을 직접 제작하지를 않고 반도체의 핵심 설계라고 할 수 있는 IP를 팹리스 업체에다가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팹리스는 설계를 마치게 되면 이제 파운드리에 위탁 생산을 하는 구조다. 그래서 IP가 그쵸. 이제 칩리스 기업으로서 반도체 생산 공성의 맨 앞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산업을 좀 두 개로 나눠보시면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 편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라고 볼 수 있고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계속 그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낸드라든지 D램 가격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가장 잘하는 분야이고요. 시스템 반도체로 보시면은 연산이라든지 통신 등의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컴퓨터로 보시면 CPU 그리고 핸드폰으로 보시면 AP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반도체는 설계 그리고 웨이퍼 생산 제작 그리고 후공정 과정을 거쳐서 판매 유통까지 가게 되는데 이 밸류 체인을 모두 다루는 것들이 종합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P 기업은 그 앞단에 칩리스 설계 앞에서 지적 재산 상권만 이제 디자인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같은 IP 기업, 칩리스 기업들은 팹리스 기업이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가 구조적으로 IP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네네. 수가 있고요. 글로벌 팹리스 기업들,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어떤 글로벌 고객사들을 유치하는 경쟁 구도로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여기에 더해서 ARM과 삼성전자의 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내 IP 기업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ARM과 비슷한 수익 구조는 가지고 있어요. 계속 반도체가 실제로 그 IP가 적용된 상태에서 반도체가 생산이 되어 때 여기에 따라 러닝 로열티를 받게 되는 수익 구조인데 ARM도 현재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경쟁 구도에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겹치는 종목들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 IP 기업들과 충분히 ARM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오늘 시세 분출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오늘 지금 현재 상한가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걸 많은 분들이 또 주목을 하고 계실 테니까 지금 접근하기에는 또 약간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이게 네. 상장된 지가 또 얼마 되지가 않아가지고 흐름을 네. 저희가 체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규주이기도 하고 신규주이지만 어느 정도 그 공모라든지 어떤 청약 경쟁률에서는 조금 실패한 그쵸. 모습이었어요.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이제 몇 거래일 좀 지나게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는데 아무래도 신규주이다 보면 이렇게 갭 상승하고 강하게 상한가를 하게 되면 상한가 풀리면서 당연히 매물출에 나올 수가 네. 있고요. 보호예수 물량들이 조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그 전략적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재무적 투자자, 뭐 SI, FI들의 지분율이 굉장히 강해요. 한 44% 정도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그 FI 투자자들의 지분율인데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1개월 내 보호예수 물량 풀리는 것들, 네. 3개월 안에 보호예수 물량 풀리는 것들 여기에 따라서 단기적인 어떤 출렁임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그 상장에 조금 의미를 보자면 국내 AI 반도체 IP 기업으로는 상장이 처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어떤 IP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엔비디아라든지 주요 팹리스 업체들 30개가 넘는 팹리스 업체들을 안정적으로 주요 고객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적으로 아직 적자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적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나올 때 주가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진입을 해보셔도 충분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고객사들이 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의 어떤 대기업들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매물 출회가 나왔을 때 저점을 네. 좀 확인을 하고 갭상승 부분 조금 메꾸지 않는 부분에서 조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면 길게는 조금 좋은 소식 가져갈 수 있겠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또다시 시스템 반도체 IP 쪽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니까 지금 당장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조금의 조정이라든지 시장에서의 평가들이 더 이루어지고 나서 한번 투자해보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